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려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고 또 생일과 기념일과 같은 중요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보통의 경우는 친구나 가족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때로는 그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을 나눕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순간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축물을 완성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또 그분의 임재와 축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의 미래와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다고 고백하며 이제 새롭게 세워진 성전, 이 성전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임재가 영원히 머무를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 기도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내 열심이 앞서고 또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선다면, 하나님을 그 안에 제한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4절 말씀은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고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 한 사람이 영원히 그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솔로몬은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 실현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함과 또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어떤 건축물도 하나님을 완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함과 동시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담을 수 없다는 겸손한 인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물리적인 성전 건물에 집중된 게 아닙니다. 그곳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머물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속에는 솔로몬의 깊은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의 백성에 대한 책임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는지입니다. 그 속에 솔로몬의 깊은 신앙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의 백성에 대한 책임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언약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전 안에 거하기를 간구했을까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시며 어떤 것도 그분을 완전히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또 전지전능하신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솔로몬은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건물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그곳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심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기도처럼 이 성전을 향해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기도의 장소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에게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그분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입니다. 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약속을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요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신뢰의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으며 그분의 약속을 얼마나 깊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회상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성품을 바탕으로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향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의 관계를 기피하고 다지려는 그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단순히 물리적인 성전에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그분의 임재가 모든 사람이 느껴지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소원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근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할 기도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러한 신앙의 깊이를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필요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경향이 있지만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시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성품에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둘째, 우리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을 초월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셋째, 우리는 실천 가능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의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또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충만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열심과 생각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왕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초하여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고 진실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단지 저희의 피로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와 주시고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